이정현 슬쩍 이동을 했다가 에밋에게 건드렸습니다. 에밋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에밋 높게 올려놓습니다. 2 포인트. 2분 20여초가 남아있는 1쿼터 안드레 에밋 휘잡고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쪽 슛모션 슬쩍 밀고 점프슛 깨끗합니다. 안드레 에밋 베이스라인 쪽 슬쩍 건네줍니다. 로드가 뜹니다. 뱅크슛 성공입니다. 안드레 에밋 성큼성큼 뛰어들어갑니다. 더블 클러치 득점 성공입니다. 자, 공격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예, 골밑 블락이 막혔습니다. 역시 패스는 예. 잘 넘겨줬는데 슈팅 과정에서 다시 블락샷을 당하고 말았죠. 안드레 에밋 벗겨내고 안드레 에밋 직접 해결합니다. 2분 4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에밋 쏩니다. 깨끗했습니다. 에밋 빼줬습니다. 이정현이 소교창에게 에밋 쏩니다. 깨끗했습니다. 에밋 우주해요. 예. 네. 장혁훈 선수가 지금 프론트 코트로 좀 넘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에밋 두 포인트 성공시켰습니다. 실비 선수가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에밋의 석점 길었습니다. 해방성 다시 에밋이 쏩니다. 김구 선수의 시작한 리바운드 하나가 우위에 쓴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경기를 임할 수가 있는데 블락입니다. 아. 네, 에밋이 블락. 안드레 에밋 다가가는 앤드레 에밋 골밑 2 포인트. 자, 샷클럭과 게임 클럭 1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드레 에밋 베이스라인 쪽 어려운 자세 골밑 2점입니다. 고갈이 되지 않았나 보는 건데 자 중요한 시점이죠. 예. 에밋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골밑 2점 올려놓습니다. 안드레 에밋 정용근의 수비 에밋 자신있게 들어가 봅니다. 높게 올려놓습니다. 성공입니다. 아 에밋 벌써 이렇게 되면 32득점째를 오늘 경기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간 관리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네, 이제 에밋 선수의 득점. 에밋 투 포인트입니다. 보증 수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간대에서는 에밋밖에 없죠.